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쳐다보면은 아프리카 병원 닥터 썰전. 오늘 주제는 유방 그럼요. 성형입니다. 아. 역시 오늘도 또 유명한 분을 모셨죠. 저희는 네네네. 보통을 훨씬 넘는 분을 아니, 왜, 모십니다. 저 소개도 안 하고 왜, 아, 그냥 은근슬쩍 그렇죠. 넘어가시려 맞아요. 합니까? 우리 40년, 맞는구이사. 만년 유연세가 딱 절반 20년 만내 의학정기 이진환입니다. 오늘 특별한 또 여성분도 모셨습니다. 제 후배이자 중년 여성이고 아, 그거 강조하지 정영진 마세요. 의학 전문기자를 모셨습니다. 원장님 또 제 유명하신 분들 옆에 계신 소개하시죠. 분은 이제 우리나라 유방 그 성형 수술의 대가이시고 주로 저서도 주도해 간다고 많으시고 봐야죠. 예, 네네. 논문도 많으신 엠리 클리닉 병원이죠? 네. 유방수술 전문병원 이상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엠디 클리닉 이상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원장님, 저 뒤에 있는 여성분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시는 분인가요? 어디요? 어디? 방금 뒤에. 방금 뒤? 지금 뒤에 아, 없는데? 없어졌어. 어떤 분이요? 저거. 이분요? 네, 네네네. 그거. 그 아는 사람입니까? 모델 아주 같은데요? 빨간, 예. 선생님 맞아요. 홈페이지에서 아유, 나왔는데? 모델 하신 분인데요? 어우, 성형 잘 하신 분이네요. 그죠? 우리 특히 가슴 성형 하면은 우리 원장님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물 찾아보니까 또 네네. 한국의 또 명의로 분류가 돼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각종 그 명의 책에는 꼭 끼시더라고요. 언제 책 내셨어요? 자비로 내신 건가요, 혹시? 아니에요. 자비로 아니에요. 낸 책이 아, 네.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비로 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유방갑상선 외과 의사 모임의 회장님이시고. 네. 그렇죠. 야. 예. 와우. 회장 아니면 또 우리 또 나오기 아,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죠? 이 자리는 네. 제가 다 그래서, 커터식입니다. 네. 먼저 한번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한번 유방 원리, 원리를 한번 성형이라는 좀게 이제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번에 제가 모시려고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저도 맨날 머리만 수술하다 보니까 유방이 조금 더 오랬는데, 와, 수술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대강 굵직굵직한 것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유방성형, 뭐 가슴성형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큰 틀을 놓고 보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그림 보니까 간단해 보입니다. 유방성형이라는 것은 네. 유방 조직 안쪽에 네네. 보형물을 삽입해서, 지금 이거 나오나요, 제가? 네네, 나오네요. 이런 보형물을 어, 이거 가져오셨어요. 오, 삽입해서, 유방을 증대시키는 들어야 돼요? 수술이고요. 들어야 돼, 이거. 그래 보여. 아니, 오. 뭐안 드셔도 안 돼요. 아, 드세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비싼 거라서 만지면 안 아, 된대. 저 그래요? 만들게요, 저만. 여성의 유방 조직 내 보형물을 삽입해서 가슴을 늘리는 수술인데, 와우.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 이유는 삽입 위치, 그다음에 네. 어딜 째서 들어갈 건가 하는 절개 부위, 그리고 어떤 보형물을 넣을 건가 하는 보형물의 종류, 뭐 이거에 따른 분류가 있는 것이죠. 크게는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또 목적에 따라서도 보니까 이제 가슴을 예쁘게 하고 확대하는 수술도 있지만, 사실 어떤 뭐암 치료다든가 이런 데서 좀 없어지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 재건하는 수술도 많이 하시죠. 네, 그건 이제 유방 재건 수술이라고 이제 분류가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요즘 제일 뭐 많은 거는 이제 출산하고 난 여성분들이 가슴이 좀 자꾸 처지게 되는데, 그런 처진 가슴을 좀 올리면서 원장님, 확대하면서 처진 가슴 조정하는. 올리는 걸좀 이쁜 사진 있는데 왜 이거 안 보여주시나요? 이쁜 저 사진 위에 있죠. 있잖아요, 위에. 네. 예. 여기. 아, 원장님 여기 한번 빨간색. 보여주시죠. 아, 아이고, 이거? 참, 네네. 저거 처진 가슴 올린 건가요? 이건 처진 가슴 올린 게 아닙니다. 그냥 확대한 겁니다. 확대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참. 근데 이거 저거 이 순서를 제가 순서가 말해도 안 될까요? 네네. 한번 해주시죠, 뭐. 네네. 직접 하시죠. 그래서 확대는 야, 보시면은 약간 좀 고개 숙이면 저 우리 이쁜 사람 잘 잠깐만 볼 텐데. 봐봐요. 아, 나 이렇게 네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네. 자, 아, 진짜. 요게 네네.
이렇게 가슴 대흉근 네. 아래 네, 네. 주로 이제 보형물이 삽입되는 근육 아. 아래 삽입법. 네. 아. 네. 근육화 삽입법이 저게 이제 동양 여성들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근육이라 하시면 이제 근육 가슴 사이. 그렇죠. 가슴 근육, 네. 대흉근이라는 가슴 근육 아래 삽입되는데 아.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근육 위에 삽입하는 방법, 근막화 삽입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동양 여성들은 가슴 확대하러 오시는 분들은 되게 네. 지방이 거의 없는 전문용어로는 치밀유방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런 치밀유방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슴 근육 위에다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딱딱해지는 부형구조. 지금 이 이거 참. 네네.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그거네요. 이 그렇죠? 그림처럼 이렇게 가슴 조직이 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근육 위에도 많이 하지만 동양 여성들, 한국 여성들은 이게 근육 밑에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근육이 버려지나요? 이게 참 되게 찢어서 집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괜찮구나. 이 아래쪽, 이 가슴 근육 아래 집어넣는데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뭐 좀 이따가 그 찢어넣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그래서 절개 부위가 이런 겨드랑이, 네. 이런 밑선 네. 이 어디를 절개할 건가 이것도 각각 이제 케이스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선호하는 데가 어딘가요? 겨드랑이 밑인가요? 주로 아니면? 겨드랑이죠. 겨드랑이. 왜냐하면 이제 겨드랑이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흉터가 유방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은 접근하는 위치가 좀 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교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약간 불리할 수는 있어요. 뭐 근데 요즘은 뭐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하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별다른 단점은 없는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겨드랑이가 제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재수술의 경우에는 유륜절개나 유방 밑선 절개를 주로 사용하죠. 네. 유방 밑선이라 하면 이제 유방 밑에 선을 긋는데 자, 유방 아래 지금요 그림인데 아래쪽 아래쪽을 주로 하는 네. 거가 네네. 밑선 절개죠. 근데 귀가 긴가요? 밑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3에서 3.5cm 아, 얼마 안 보여요. 밑에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밑에 계속 절개해도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 누우면 그치? 보여요. 아. 누워서 아. 누워서 누가 보인대 누가 보는데요? 누워서 아래쪽에서 보면 누가 보는데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그거를 캐묻진 않는데 서로 간에 얘기 안 해도 다 어떤 경우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유륜 밑에 유륜 쪽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유륜 쪽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유륜 절개가 흉터가 거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륜의 그 가장자리가 좀 선명한 경우 그리고 지름이 한 3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유륜 절개도 꽤 좋은 유륜이 하면 이제 또 못 알아듣는 또 애청자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한번 유륜이 확대가 되나요? 뭔지? 예. 아니 확대면 안 됩니다. 확대돼요. 작년 여기서 했다 싶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예, 예. 이야, 요게 유륜절개죠. 예, 아, 요 예, 여기 화살표 예, 보여줘야 예, 됩니다. 예. 네네. 거기 유륜절개.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가 이현생 절개고요. 이현생 바로 머리에 있는 위치가 바로 유륜입니다. 원장님 선호하는 위치는 어디세요? 뭐 1차 수술은 저 역시 겨드랑이를 제일 선호하죠.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났을 때 뭐 흉터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짜장짬뽕님 짜장짬뽕님 네. 저도 좋습니다. 남자분이신가 봐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림 한번안네요난 네. 남자분도 안 들어오실까 걱정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자 그런데 이제 위치도 설명하셨고 이제 어디 들어왔는지도 설명하셨고 네. 자, 이것도 이걸 가져오셨어요, 그죠? 진짜 이게 보형물. 실제 들어가는 보형물인가요? 그렇죠. 보형물의 종류를 보면, 네. 비싼 것부터 싼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보형물 종류를, 비싼 거 싼 거 그런 개념 좀 저렴한 아니, 표현이고. 아, 네.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에 식염수를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때 있었죠. 그 시절은 이미 한 2006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코이시브 겔이라는 걸 써요. 겔이에요? 젤입니까? 코이시브 젤이나 겔이나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예. 아, 네네. 그래서 코이시브 겔이라는 걸 쓰는데 이 코이시브 겔이라는 말은 네네. 코이시브 실리콘 겔의 약자예요. 그래서 코이시브 겔, 코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응집력이 높은 실리콘 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절개를 해서 보면 뭐 터져도 아 직접 절개 하신 거였어요? 뭐 이런 아 좀 그때는 좀 우연데 예. 오 되게 발레 잘라내도 오. 주변으로 흘러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진짜네. 응집력이 엄청 세군요. 그렇죠. 오. 이 응집력을 아. 높여놓은 그런 실리콘겔을 우리가 코이시브겔이라고 해요. 예전 뭐 사장님 뭐가 부러워요? 했는데 의사는 아니 뭐가 부럽다고 그래요. 이것도 일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직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참 네. 저기 관절 괜찮아요? 관절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져요. 손 직업병이에요 지금. 네. 근데 과거에는 이게 흐른다 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 옛날 많이 했는데 액상 실리콘은 그게 금지가 됐죠. 네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실제로 저 비싼 걸 일부러 잘라내서. 아, 저 영상 있어요. 아, 있습니까? 뭐 오늘 때문에 새로 자른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네요. 이거 똑같은 거네요. 이걸 자르신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 토이스북엘에 네. 점성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응집력은 뭐 이렇게 서로 안 떨어지는 이 능력이고 점성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점성이 센 거는 이런 대표적인 게 예전 쓰는 물방울 보형물은 아 이게 물방울 보형물 네. 아. 뒤집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 이 형태가 그대로 있죠. 네네. 거의 고체에 가까운 정도로 점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단단하죠. 아.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이거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이고요. 반대로 해서 또 중력에 오, 대박이다. 이게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아니요. 물방울 보형물은 이거고요. 이 전 세대가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새로 나온 건가요? 네. 점성이 낮아지면서 응집력은 유지하고 그래갖고 요즘은 이게 중력 방향에 의해서 자연 가슴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요즘 나온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밖으로 엎어놓은 것처럼 미국 영화 있잖아요 가슴이 그러면 미국 영화 어 이게 수술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넣으면 멱살 잡혀요. 그래요? 아니면 저거 하면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나요? 아 그거는 너무 근데 미국은 수술을 굉장히 티나게. 근데 원장님 많이 이거 하는데, 네. 네 이게 표면이 꼬치로. 얘기 좀 들어보고. 아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말까요? 아. 아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보신 건 아마도 구형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를 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보형물 공처럼 심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고. 또 미국은 이상하게 티가 나도 그다지 컴플레인이 없나 봐요. 그래서 너무 커서 티가 나게 많이 유명한 모델들이 돈이 없지도 않을 텐데 우리 같으면 벌써 재수술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기 빅토리아 베컴 그분도 있잖아요. 몇 번 다시 했다라고 그분도 보면 저한테 왔으면 어떻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했는데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었는데 좀 어색하게 그런 그 외국 모델들 가운데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아요. 티가 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그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형물이 처음에 이게 우리가 코이시브겔 처음 나왔을 때 스무스 타입이라는 걸 썼어요. 네네네네. 거치 맨질맨질한 이런 타입이죠.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시험술 쓰다가 2006년 7월부터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안에는 뭐 있는 거죠 이게? 코이시브 실리콘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구형 구축이라는 그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게 이 텍스처 타입이에요. 텍스처 타입. 약간 까칠까칠한. 네. 그리고 둥근 텍스처를 쓰다가 물방울 텍스처로 바뀐 거죠. 좀 자연스럽다고 해서. 일부러 까칠까칠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형 피막.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라는 게 생기는데 걔가 좀 과도하게 형성이 될 때 얘를 압박을 해서 딱딱해지는 거. 이게 구형 구축이에요. 근데 왜 이게 더 안 생길 것 같은데 이 꽂히는 게 더 잘 생길 것 같은데 그 기전 또 설명하면 또 얘기가 긴데 어쨌든 얘는 유착이 되는 거예요. 유착이 되면서 피막이 좀 얇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이 꿀렁꿀렁함이 다 만져지죠. 촉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한창 뉴스에 도배를 했던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해서 보형물 연관성 림프암이
이제 이 텍스처 타입하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퇴출이 됐어요. 지금 퇴출된 걸 가져오셨군요. 예. 그러고 난 게 가져가도 돼요. 이 마이크로나 나노 텍스처 계통인데 사실은 이게 한 3년 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3년 전부터 서서히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역형성 대세 프레임 부종이 그렇게 심각한 질환은 사실 아니에요. 안 터져요 하고 짬뽕님이 물어보셨네. 짜장면 짬뽕님. 짬뽕님 되게 관심 많으시네요. 전혀 안 터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지하게 힘들어요. 방송 천재님은 의사신가 봐요. 응? 무지하게. 네. 그래서 이 자체를 뭐 밟고 뭐 자동차도 밟고 지나가고 이래도 쓰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체내에 넣었을 때 오랜 시간이 뭐 지속이 되면 무슨 공산품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 더 마모되는 그래서 전혀 안 터진다라고 장담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권장을 하죠. 한 2, 3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터지더라도 피막이 형성되면 그 공간에서 그죠 더 안 나가고 역시 의사분이라 뭔가 다르네. 몇 년에 한 번씩 MRI 찍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오바고요. 그래서 그래요? 피막 내에 되게 국한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응집력이 높아서 이렇게 퍼져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캡슐 내에 되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걸 허가해 줄 때는 MRI 기계가 있었어요. 3년마다 MRI를 찍어라. 그런데 MRI 정확도가 79%예요. 그리고 초음파 정확도가 70%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낫네. 초음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네.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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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기적인 체크할 때 우리가 유방암 검진할 때 맘모그램하고 초음파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되게 진단을 하지 굳이 이것 때문에 MRI를 찍을 필요는 없죠. 굳이 비싼 거 쓰고서 병원에 이득이 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말씀 잘하신다고 칭찬만 나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도염을 넣은 여성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 얘기하셨는데 남자분이 얘기하자면 이해가 힘들지. 네, 그렇죠. 근데 그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나거든요. 가슴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뽕을 넣거나 가슴에다 브래지어에다가 이렇게 넣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죠. 그 왜 그 제일 작은 AA나 A컵 같은 경우에 다 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B컵부터는 좀 뽕이 없는 브레이저가 좀 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작은 브레이저는 그래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후반부에 성공사례 동영상 하나 찾아서 갖고 그래? 왔어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따가 싫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제 성형을 네,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얼마나 예쁘게 되는지.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가슴 성형을 왜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게 남자한테 어떤 그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음경 확대를 얘기해요. 음경 확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여성분들에 있어서 가슴에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뽕을 집어넣거나 이 심리는 남자에게는 키높이 구두하고 비슷해요. 아 정말요? 이거는 남자들이 키가 작을 때 좀 키가 크면은 그 좀 약간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신감이 좀 높아지는 것처럼 그게 여성한테는 그게 가슴의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원장님 아까 그 뭐 다 뭐 역형성 뭐 대세포 림프종 뭐 그랬는데 그럼 기존에 이거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퇴출됐는데 이미 수술한 사람은 퇴출도 못 시키고 이걸 계속 끼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도하게 이게 질환에 대한 그 공포감을 좀 조장한 경향이 있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은 너도 유했었잖아. 몇 가지 그 타입이 있어요. 뭐 전신성도 있고 뭐 국소성도 있고 한데 딱 사실 선생님 우리 다 의사니까 알지만 림프종이라는 것은 림프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림프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혈관 같이 전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전신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림프종은 이 디디지 그 질병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전신성인 것부터 해서
치료가 잘 되는 국소성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종은 어떤 경우에는 네. 국소절제하고 네. 뭐 추가적으로 항암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뭐 반대로 네. 뭐 발견했는데 이미 막 퍼져가지고 네. 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조직 타입이 네. 다양한데 네. 이 보형물 연관성 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네. 이거는 전신성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우리 폴리님이 네. 이런 프로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네, 사전에 공지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다 공지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집중 우리 의학 전문기자 우리 또 이 선생님께서 예.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정보, 좋은 정보를 계속 줄 예정입니다. 네.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시죠.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아, 방송하면서 여기서 계속 보면서 네. 아, 네, 네, 네. 계속 채팅도 하면서 요새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형물이고 보형물이 들어가면 주변에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네. 이게 피막이라는 거예요. 네. 빨간색이 피막이군요. 그 네. 사이에 뭐 푸른색은 뭐 뭡니까? 이것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것은 아,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왜 생기는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이에 이 보면은 네네. 이게 자기 가슴 티슈, 자기 네네. 조직이고요. 이게 보형물의 이 텍스처 타입, 아, 네네. 까실까실함이에요. 네. 네네. 여기에 지속적인 그 마찰로 인해서 실리콘 그 입자 같은 게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아~ 만성 염증이 생기거든요. 아~ 역시 이물질이라서 염증이 그렇죠. 근데 이물질인데 이게 네네. 떨어져 나온 것들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네네.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림프구가 저기에 네네. 모이는 거예요. 아~ 림프절은 없지만 네네. 림프구가 네네. 모여서 네네. 저기 이제 만성 염증이 계속 있으니까 림프구가 림프세포가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모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가 저기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림프종이 아닌 거지. 근데 잠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일종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생길 가능성 매우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네. 케이스 레포트가 되다가 네. 몇 개 있다고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연관성을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거지. 이게 왜 생겼지? 라는 거 하다가 네. 케이스가 모이고 모이면서 네네. 아 새로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긴 거예요. 브레스트 임플란트 어소시에이티드 그러니까 보형물 연관성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역형성이라는 말을 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역형성이라는 것은 예. 영어로 이제 아나플라스틱이라는 건데 네네네네. 정상적인 형성이 아닌 영어로 A가 들어가면은 뭐 정상이 아니다. 노멀 아노말리 이렇게처럼 네. 아나플라스틱이니까 정상적인 플라스틱이 아니라 잘못 형성된 이런 뜻이에요. 아유 복잡해. 그리고 세포가 큰. 근데 뭐 대세포 큰 세포. 중요한 거는 림프종이다.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국소성인데 네. 네. 국소성이다 보면은 네. 여기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이 피막이 딱 형성됐어요. 네. 그 피막에서 네. 네. 분비물이 나와요. 분비물이 그 보형물 쪽으로 나오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안쪽에 네네네. 이건 이제 장액종이라고 그래요. 장액종에 림프종의 세포들이 이게 떠다니겠지. 네네네. 이게 이제 초기예요. 네, 폴리님 일기 정도. 네. 만약에 이게 많이 진행이 돼 방치가 됐어. 그러면 이 피막에서 유방 쪽으로도 분비물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환자가 어떻게 호소하는 게 있나요? 뭐 통증이라든지 장액증이 뭐. 생기면은 일단 네. 붓죠. 아 부어요. 아. 그러니까 간혹 환자분 열감도 있고요. 열감이 생. 열감이나 통증. 통증이 있구나. 근데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네네. 그 예를 가지고 와요. 아 미국에서는 네. 저걸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위험한 네. 거 아니냐. 네네. 제가 그분들 미국 가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첫째, 미국 여성분들은 원래 가슴이 커요 좀. 네. 그러니까 장액증이 조금 고인 거를 자각 증상으로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네네. 유방 검진을 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방암 검진 최고 선진국이에요. 최고 선진국.
그 동네 그 예. 도시마다 지역별로 유방 클 전문 클리닉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가슴 성형까지 한 여성이 가슴에 좀 문제가 있는데 방치해 놓지가 않겠죠. 아. 근데 미국은 유방 검진 한번 네. 받으려면 예. 무지하게 힘들어요. 예. 비싸기도 엄청 비싸거든요. 가서 이제 검진 클리닉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증상이 있어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네. 조금 느낌이 왔어도 네. 그냥 방치해 놓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피막 내에만 있었을 때는 이게 부어가지고 빵빵해져서 단단해지면서 커지는데 이게 유방 조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네네. 오히려 그 느낌을 좀 못 받으면서 그렇게 방치가 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병원에는 이런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이번 이 FDA 리콜 7월 24일 날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3개월 동안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 다 검사로 왔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오시면 무료로 검진해 드릴 테니까 네. 예약하고 오셔라. 그거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엄청 그 원망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동안 병원이 거의 마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 검진해 줄 아니 그건 많이 한 건 아닌데 그 검진을 하는 게 오래는 안 걸려요. 저거는 예. 일단 장액증 체크만 해보면 네네. 되고. 장애증이 있으면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네네네. 일단 환자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검진은 1분도 안 걸려요. 설명하는데 30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를 시작하셨구나. 우리 이상자 선생님도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질문을. 예상을 하고 7월 24일에 FDA 리콜 나오고 25일날 바로 올렸어요. 바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빠르시네, 정말. 그걸 보고는 왔어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네. 병원에서 계속 그걸 틀어줘야 되겠네요. 보리님,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유방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당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아유, 거고요. 고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드문데 반갑습니다. 예, 보리님 계속 들어와 주세요. 네. 예. 우리 다른 번 또 유방 관련해서 또 질문이 좀 위에 있었는데요. 네. 한번 좀 보실까요? 할까요? 예. 뭐 다들 그냥 한번 하게 되면 그냥 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쭉쭉 올라가시면 네네 한 번 더 올라가시죠. 근데 중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가슴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가슴 크기는 우선 환자분이 어느 정도 크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한 뭐 90% 이상은 원하는 사이즈를 얼른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맞춤형으로 베이스가 되는 거는 흉곽의 폭. 그 다음에 이 원래 가슴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가 잘 늘어나나. 본인이 하고 싶다고 또 되는 게 아니군요. 그쵸, 그리고 근육량이 너무 또 많으면 근육이 잘 안 늘어나요. 간혹 저기 가슴이 빈약하신 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 커진다고. 절대 안 좋아요. 가슴 커지려고 운동하면 안 커지나요? 근육만. 근육 커지면 운동하는 거 갑바만 커져. 갑바만 나와요. 한번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번 작용하면 평생 가냐. 평생 가는 거 아니냐. 사후관리 받아야 되는 질문이 왔어요. 한번 수술하면 대개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나 뭐 10년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네. 그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런데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봐야죠. 네네. 그래서 유방암 검진 스케줄대로 하시면 돼요. 30세 이상부터는 2년마다, 40세부터는 1년마다. 네. 그래서 검진상 보형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하겠지만 네네. 그런 문제가 없다. 네네. 그러면 뭐 제가 농담으로 화장터에 같이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진이라는 게 초음파 정도 괜찮으면 되는 거죠. 뽀리님 감사합니다. 협공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원장님 유튜브 들어갔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맨날 친구 유튜브 추천. 뭐죠? MDTV인가요? MDTV로 검색하시면 MD 클리닉 쳐도 돼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성함이 아니라 유튜브가 네. MD로 돼 있어요. TV로 돼 있어요. 메디컬 닥터인가요? MD가 B라고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꼭 ABCD 네 번째 D라고 얘기해요. 아, ABCD.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글로 MD 쳐도 되고 영어 네. MD 영어는 MD 클리닉까지 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정말 네. 대박 네. 사람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계속 살이 찌면 네. 얼굴에 살 빼면 가슴만 빠지고 예. 얼굴만 찌고 살 빼면 가슴 빠져요. 제가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 가능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이 가슴이도 어디든 간에 살이 쪘다가 쪘을 때 커졌다 줄어드는 거는 거기 지방 세포가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가슴이 빈약한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유방 조직에 지방이 적은 거예요. 지방 세포가. 네. 아. 네. 만약에 뭐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인종들이 그 스페니시, 네. 히스패닉 분들은 워낙 가슴 그 지방 세포 많아서 살이 찌면 가슴부터 커요. 근데 동양 여성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 유방 내에는 지방이 좀 적은 편이라 커질 때 얘가 좀 별로 안 커지고 다른 데가 더 커져요. 뭐 허리나 얼굴 그리고 빠질 때도 사실은 네. 허리나 허벅지가 더 많이 빠져요. 네. 근데 관심이 유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빠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 그 차이. 네. 유방만 특별히 더 빠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본인 생각하기에 네. 아니 그래서 한때는 그 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를 여기에 집어넣는 그런 시술도 유행했잖아요. 그 지금도 유행한가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방도 넣고요. 필러도 넣고 필러. 뭐 네. 필러 진짜 많이 넣잖아요. 네. 차라리 그 대안으로. 네. 네. 이거 수술하면 네. 무서운데 필러를 넣으면 뭐 필러는요. 식약처에서 가슴 확대 목적으로 허가해 준 필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 하나도 없는데 왜 해요? 없고. 네. 그리고 필러는 그 나름의 조금 뭐 필러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어떤 외피에 쌓여져 있는 아 제가 하나 의문이 그거예요. 보형물 넣는데 터지면 어떡하나요?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거 터져서 좀 새어나오는 걸 걱정하시는 맞아요. 분이 의료용 실리콘이 새어나오는 걸 걱정하시는 분이 근데 이러도 필러를 네. 외피 없이 여기저기 집어넣는 거는 왜, 왜 그러네? 그러네? 왜 걱정이야? 필러는 막 쓸려서 고대로 넣는 건데 그거는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어디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거도 힘들어요. 아 세상에 분산돼서 주입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필러는 한 1년 지나면 흡수되잖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점차 줄어드는 거는 이제 필러의 입자가 필러도 종류가 여러 가지에서 파인하게 입자가 작으면 파고사이토시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대세포 대세포가 이제 대세포가 잡아먹는 대식세포 대식세포 잡아 파고사이토시스가 이루어져서 흡수되는 거지. 얘를 잡아먹을 때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데 입자가 크면 이게 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남게 되는 거를 오래 남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물질이 그대로 안에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대전잼 될 거님 감사합니다. 대전잼 될 거 아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풍선도 많이 나오고 네. 전에는 안 났나 보다. 근데 별풍선 받으면 좋은 거예요? 별풍선이 뭐지 저게? 아니 뭐 별풍선 설명을 드려야 돼. 뭐 이따가 할게요. 네. 끝나고 나서 설명 받을게요. 뭐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캐시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군요. 네. 좋다는 뜻이죠 뭐. 예. 근데 이게 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 이게 되게 저기 써 있는 게 그램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305. 라고 써 있으니까 305cc인데 305g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만한 걸 많이 듣나요? 그러면 305cc. 요즘은 이거 무게가 이게 시대별로 그러니까 달라요. 무거운 거 같아요. 무거운 거 같은데요? 시대별로 다른데 되게 무거운데 이거 10여 년 전쯤에는 한 250, 70 이 정도가 보편적인 사이즈였다면 요즘은 웬만하면 300 넘겨요. 아, 그러면 이 정도 넣는 거네요. 근데 양쪽 다 넣으니까 600을 넣는 거잖아요. 신기한데요? 무거운가요? 한근이네요 진짜? 야, 그걸 갑자기 무게도 꽤 되는데요? 예, 그런가요? 어떤 게 있으면 좀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나요? 그러면?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무거워가지고 혹시 이런 데 아프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게가 걸리는 게 아니라요. 가슴 근육 안에 끼어져 있는 거지. 무게 때문에 이렇게 안에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연 가슴이고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거우면 뭐 그렇겠지만 그 정도 근력을 못 버티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근력을 좀 키우면은 좀 가슴 근육 빼고. 가슴 근육 빼고요. 가슴 근육, 어디 어디 근력을 키워야 되나? 술 하고 나서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술 하고 나서의 통증은 이 근육이 팽창되는 팽창통. 그 밑에다 끼우는구나. 간혹 저는 가슴속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럼 한번 의심해봐요. 근육 위에다 한 거. 잘못 아니 근육 위에다 한 거 아닌가? 근육 위에다 하면 출혈도 거의 없고 아픈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한 3개월 행복하고 3개월 뒤부터는 좀 불편함이 많이 생길 거다. 어떤 불편함이요? 우선 근육이 덮여 있지 않으면 그 사진 그거가 있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네 사진 사진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 아니 별로 없어 별로 준비 못했어. 아 이걸 보여주면 설명할게요. 네네. 이 가슴 이거 뭐 저희는 어딨죠? 제대로 제가 제대로 옮기면 이건가? 예. 딱딱딱딱 대박이네. 제가 저희로 옮긴 건가요? 이 가슴에 네. 유선 조직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이렇게 네. 젖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젖이 나오는 그 관절. 네. 이게 한 한쪽 유방당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관, 젖관이 있으면 그 안에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들이 있죠. 유두의 구멍은 20개 정도의 구멍은 오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반대로 네. 들어가기도 하죠. 아, 그러면 그 피부에 있는 균이 여기에 늘 그 안에 젖관에 상주하는데 포도상구균이라는 이제 박테리아가 거기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근육 위에 만약에 보형물이 있다면 네네. 이 균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구형구축이라는 아까 딱딱해지는 그 부작용의 원인은 초기에는 피가 많이 고이는 혈종이지만 좀 지나면 되게 감염이에요. 균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근육이 여기를 잡아주지 않고 위에 걸리면 이 무게에 따라서 자꾸 밑으로 쳐져요. 세상에. 네, 그래서 가슴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처짐이 잘 생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동양 여성들은 지방이 적다 그랬죠. 가슴이 적으니까 확대 수술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위에 있으면 이 우글거림이 겉에서 다 만져져요. 충분히 위에 덮여진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둥근형 같은 걸 썼을 때 여기서 턱이 져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표가 턱이 져서 표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 매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굴고 이게 턱이 져요. 그러면 수술한 티가 너무 나겠는데요? 그렇죠. 수술한 티가 많이 나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유방암 검진 제대로 못 하죠. 근육 아래 있으면 유방암 검진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늘어지면 맘모그램이 되는데 근육 위에 있으면 맘모그램을 할 때 이게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초음파밖에 못 하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진짜 MRI 찍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선 얘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모유수유, 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모유수유는 당연히 제가 이 그림만 보면 알겠죠. 또 제가 이 그림만 보면 저희를 잡고 움직이는 자꾸 올라가. 우리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젖이 나오는 이거는 이 근육을 중심으로 윗동네고요. 보형물은 아랫동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유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죠. 유방암 발병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유방암의 조기 발견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나이 같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처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뭐 이거 수술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나요? 처짐이 심하지 않다 또는 원래 가슴이 작다 그럼 가슴 확대 성형만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커지고 뽕긋하게 올라가고 그런데 처짐이 좀 있다 그럼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수술을 병행하죠. 넣기도 그러면 그 보형물을 넣고 올려야 되나요?
좀 작으면서 쳐졌으면은 올리면서 보형을 확대하면서 올리고 큰데 쳐지면? 큰데 쳐지면 축소하면서 올리고 그리고 사이즈가 딱 적당할 때 쳐졌다. 예, 예. 제일 어려워요. 제일 그 해결이 안 되나요? 아니 수술은 어렵지 않은데 예. 그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쳐진 거를 그냥 올리기만 했을 때 이 앞으로 봉긋하게 튀어나오는 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는 딱 좋아요. 그런데 처진 걸만 올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제일 좀 어렵죠. 아니 일반인들이 이제 워낙 그 병원이 많잖아요. 이렇게 성형을 하는 병원이 많은데 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좀 네이버 이런 데는 포털에서 검색해서 가서 가는 거라서 근데 병원을 좀 고를 때 뭔가 좀 챙겨야 될 거나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자기를 이제 뭐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감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그거지. 가슴 성형을 하려면은 가슴 성형을 많이 해본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죠. 코를 수술하려면 코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를 찾으면 돼요. 그거를 찾는 팁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오, 중요한 팁입니다. 받아 적어야지. 아니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그러니까 뭐 MD의 뭐 이상달이 가슴 성형을 얼마나 했을까? 그러면은 병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다가 저를 검색해 보면 돼요. 그러면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언제부터 이걸 했는가? 네. 그래서 뭐 2019년, 18년, 뭐 17년, 뭐 심지어는 뭐 2000, 뭐 한 3년, 2년, 1년 쭉 검색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걸로 한 길을 걸었겠구나.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홈페이지에서도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나와있고 한 수술만 집중적으로 한 분을 좀 찾아가 그렇지. 근데 뭐 B라는 병원에 어떤 분이 가슴 성형을 담당하고 그분이 전문이라고 그러더라. 그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좀 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쌍꺼풀도 뭐 좀 홍보를 했었고 뭐 코 성형 뭐 주름 제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면은 이분은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이제 부유방에 대해서 요거 보죠. 여름 방 특가? 네. 부유방 뜬금없지 않아요. 부유방도 같은 영역입니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름 방 특가 이런 거. 되게 여름방 뜨는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요. 이벤트도 싸게 해주는데. 방 특가. 근데 이거는 이게 사람을 이제 유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이죠. 원래는 저죠 환자 유인 행위에 들어가죠. 특가라니. 여튼 그런데 이런 특가는 어떤가요? 비용 저렴하면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 하는데 수술 비용이 한 내가 봤을 때 정말 일단,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흔히 뭐 세일 그러면 뭐 미국 99센트 그래서 뭐 1990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네. 그게 적용돼요. 뭐 399만 원. 그 300만 원대. 그렇게 하고 가면은 거기에 부가세 붙죠? 네. 앞으로 그런 걸 다 빼는구나. 그걸 안 알려주는 거야. 부가세 붙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취비나 뭐 이런 거가 또 붙어요. 뭐 검사비 이런 거 붙고 하다 보면은 만약에 390g은 가보면 한 500만 원이 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좀 의료도 이런 상술이 좀 만연되는 게 네네.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본인이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이 부끄러운 건가요? 네. 저희는 그런 이벤트를 하지를 않는데 네네. 환자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 MD는 왜 이벤트 안 하냐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후 관리가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환자분들이 그래 비싼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비싸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 수술 한 이후에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AS도 평생 AS, 그다음에 수술 전 검사, 후 검사,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한층이다
관리센터예요. 전문 관리 이런 걸 깨알 공부를 또 하시네요. 은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은 사장님 혹시 네, 원장님 아세요? 예. 네, 원장님한테 수술 받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어느 분 부유방 얘기하셨는데. 네, 네, 부유방. 부유방은 우리나라에서 한 2~3% 정도 있을 거예요. 부유방이 뭔지 설명을 좀. 부유방이 뭐냐면은 인간은 포유류의 일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견도 많지만 뭐 개나 고양이나 뭐 다 보면은 가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여러 개 있죠. 쭉 여러 개 있잖아요. 양쪽에 뭐 열 개씩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인간도 밀크라인이라고 해서 유선을 따라서 겨드랑이서부터 흉부를 지나서 이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이 밀크라인을 따라서 아, 그게 있구나. 유방이 원래 네네. 생길 수 있었던 존재 예전에 뭐 있었나 보죠. 근데 이게 점점 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아. 지금 가슴 흉부 부위에만 유방이 남게 되는데 부유방이라는 것은 퇴화가 좀 덜 된 아 표시는 있지만 아, 퇴화가 덜 된 분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어, 그게 남아 있는 부수적인 네. 액세서리로 남아 있는 네. 유방이 있는 건데 주로 겨드랑이에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아, 그 퇴화된 액세서리 니플이 네네. 유두가 약간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겨드랑이 불룩해 불룩해서 불편해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액세서리 유방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용적으로 그러니까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제거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거기에 유방암이 똑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생리전에 유방 통증이 있을 때 네네. 동일하게 그쪽도 생리전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개는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를 하고 유방 성형을 할 때 특히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한다. 그럼 동시에 제거 가능하죠. 절개는 따로 하지 않고. 아,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할 때는 부유방 있는 경우 동시에 제거 많이 합니다. 뭐 보험 적용도 되고요. 네. 오늘 지금 또 우리 이현 선생님 네. 재밌는 또 사진 또 많이 또 준비하셨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죠. 비포애프터. 동영상. 아 그거. 동영상. 아 19금 아닙니까? 그게 있나요 지금? 괜찮을까요? 네, 19금인데. 그 19금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 보고 또 19금 될 만한 거 미리 잘라 갖고 왔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아, 이분 누구신가요? 유명한 크리에이터인데.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인가요? 네, 제가 그냥 빌려왔습니다. 네. 아 말도 안 하고.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이런 거 틀어도 괜찮은 거 맞죠? 네. Also for those wondering how my rosemary tattoo turned out. 지금 수술을 한 상황인가요? 수술한 당면을 It looks like this. 한 거예요. 아, 저 아, 저서 흉터가 저게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But it's pretty much untouched. 살짝 보여 주시고. 네, 네. Of coverage. But also a lot of support. 브라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렇게 뽕으로 알겠네. 네, 뽕 V자 또 브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 V자 브라를 입는 게 로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V자 브라를 입는 거 이분이 비포를 안 보고 아니 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아까 자존감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자분들은 좀 그런가 봐요. 저 정도는 잘 된 건가요? So this is one of my favorites that I love. It has like the look and like design and sport. Ah, yeah. It sports well, but it has like the material and softness. And the comfortability of like a bralette, which is really, really nice. This is literally so comfortable if you're looking for a comfortable bra. This is the one for you. It is so comfy. 아까 여자분 강조하셨는데 와일리스 브라가. The founder actually shot a The 아 이게 비포구나. 비포. 아 진짜 없네요. After my surgery, if you're wanting to get a breast augmentation or a breast lift or whatever, I think that you should obviously do research and figure out what kind of thing you want to do. 이상형 원장님 표정이 별로예요. 별로.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상형 표정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저가 오늘 입었을 때도 저 정도면 나와요. 유두의 위치가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건데.
It's as simple as that. Don't let fear control your life. Because I did for so long. 왼쪽 반대. 유리 왼쪽이 왼쪽 유리가 높잖아요. 예.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유리가 원래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밑선을 약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 비대칭 티가 안 나거든. 원장님은 이걸 다 비대칭을 맞춰서 열심히 잘 하신다는 이런. 이게 이제 악실라로 들어가는 건가? 아, 이거 수술 장면인가? 이것도 네. 동영상인가요? 아니, 동영상 아닙니다.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아. 갑자기 기자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러니까. 딱 바뀌었네. 아. 예. 아까 그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남자 얘기 잠깐만 할까요? 아, 남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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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도 남자들 술마 가상성형을 해요? 아 술마 남자들 가상성형 얘기가 네. 2003년인가 MBC에서 네. 한번 나왔어요. 네. 그때 네. 인터뷰하겠다고 하면 연락이 왔었는데 네. 실제로 안 하죠. 저기 트랜스젠더들이 가슴 확대를 하는 거지. 저거는 뭐냐면 남자가 가빠 운동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가상성형인데 실제로 한 사진도 있다. 잠깐 유행했는데. 진짜 한 거 아닌데 가빠가 있는데. 아니지 운동한 가슴 같지 않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참, 저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고 가슴 가빠를. 가빠를 위해서. 네. 저거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진짜 운동한 가슴처럼 만들려고 그런 건지 네. 제대로 했는데 빼기 위로 올라가고 부작용이 생긴 조커, 건지. 조커. 어쨌든 뭐 예쁘진 않네요. 복근도 만들어. 그러니까. 복근 갑바는 저 복근은 지방흡입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정말 진짜. 운동을 안 하고 갑바와 식스팩을 한 운동 안 하고. 한 달도 못 가. 다 빠지나 이렇게? 아주 뒤에 한 달도 안 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가 아까 컨셉처럼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조금. 그거죠? 네. 네. 그 아까 실제로 이제 밑에가 살이 완전히 구축이 돼가지고 좀 보기만 해도 이게 좀 완전히 피막이 두꺼워지면 네네. 이런 막이 두꺼워지면 얘를 압박을 해서 이렇게 얘를 구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나빠지죠. 단단해지고 모양 찌그러지고 그 구형 구축이 오래 지금 이게 지금 장면 피막인가요, 저게? 그렇죠. 피막이 얘를 오래 압박을 하면 빼기 찢어지는. 그러니까 보형물 파손의 한 50%는 구형 구축이 되게 선행되는 경우가 많죠. 파손까지 파손은 이게 외부에서 그냥 강한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손이 되거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좀 미리 좀 어떤 느낌이 오면 그런 걸 의심해 봐야 되는지 병원을 와야 되는지. 파열은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한 거죠. 증상은 없지만 응급은 아니에요. 파열했다고 해서 뭐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계신 분이 저 검진을 해봤는데 보형물이 파열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전화가 오면 다음에 한국 오시면 그래 들리세요. 큰 급할 거 없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수술했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 7월 이후에는 거의 코이시브이란 말이에요. 이 액상 실리콘은 한 2002년 이전에 금지가 됐고 1990년대 금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일부 쓰는 병원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사이는 우리나라의 하이드로겔이라는 그것도 2002년도에 금지된 제품인데 그런 게 쓰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언제 수술하셨나요? 저 장면도 사실은 뭐 붓기가 있고 열감이 있어 뭐 염증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옛날 병원에 와야죠. 저런 색깔이 좀 시커요. 저 구형구체 사진을 가져올 거 그랬네. 저기 저 정도로 심한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어디 염증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 저 보형물은 얘는 보면은 식염수 같아요. 아니면 실리콘이면 옛날 실리콘이라 이게 안에 좀 색깔이 좀 약간 좀 샜던지 그래서 체액이 좀 섞여가지고 안에 내용이 좀 내용을 오염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만성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붓고 아프겠죠? 붓고 아프고 열감도 나고 그러면 아마 저희 피막을 열었을 때 장액종이 좀 쏟아져 나왔을 수 있어요. 나오고 난 다음 사진일 것 같아요.
자가지방 가슴 자가지방 뭐 저희 견해가 다른데 저는 솔직히 별로 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추천하지 않으세요? 자기 지방 넣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기 건데? 아, 이식이라는 거는 들어가면 동맥과 정맥이 이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식 수술이죠. 혈액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가지방 이식은 유리 피판이라고 해서 빼서 그냥 집어넣죠. 그럼 거기서 걔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않아요. 살려면 그쪽에 영양분이 풍부해야 돼요. 즉 혈액순환이 좋아야 돼요. 대표적인 부분이 얼굴이죠. 얼굴은 지방 이식을 하면 대부분 살아요. 왜냐하면 많이 집어넣지 않고 이쪽은 밭이 좋잖아. 피가 혈액순환이 좋아서. 근데 유방은 혈액순환이 무지하게 빈약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약간 넣는 게 아니라 대량 주입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지. 그걸 이제 지방 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 괴사가 되면 이 들어간 지방 덩어리가 굳어가지고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 유방 검진을 할 때 이 지방 괴사 때문에 정상적인 유방 검진에 조금 방해를 해요, 애들이. 그리고 집어넣은 게 괴사가 돼서 빠지니까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방 확대 목적도 별로 이룰 수도 없고 부작용이 좀 많고 그래서. 왠지 그때 우리 음경 확대술 다룰 때 저것도 물어봤거든요. 너무 굵은 사람 좀 줄여주는 것도 유방도 마찬가지로 축소. 너무 예 크면 좀 축소하기도 하나요? 그 유방 축소랑 네. 거의 안 하는 걸로. 유방 축소 수술이 의외로 네. 그게 있어요. 네네. 확대 같은 경우는. 네네. 딱 하고 나면 친구들이 알죠. 또는 서로 디스커션을 해요. 친구들하고 나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나 했는데 누가 어디 잘하더라? 어디 가서 하면 어떻니? 나도 하고 싶어. 너도 하고 싶니? 뭐 이런 게 오갈 수 있어요. 유방 거대 유방 환자들 축소하러 오신 분들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슴이 커가지고 자기랑 고민을 공유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처럼 그렇게 서로 이렇게 활발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진 않은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나 있는 거죠. 그리고 축소하시는 분들, 가슴 큰 분들은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그분들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목. 무거워서? 무거운 것도 있어요. 무거우니까 이 목 일자목 돼서 목 디스크 오는 것도 있는데 큰 가슴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깨를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자존감하고 연관이 있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활동 장애도 오죠. 아무래도 좀. 무겁기 때문에 좀 활동에도 좀 장애가 없고. 그런데 유전인가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자매가 왔는데 자매인데 한 분은 축소하고 한 분은 확대하고.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유전은 그건 여러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호르몬 관계도 많고 이러니까. 유전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되게 이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왜 가슴이 누구 닮았는지 몰라. 나는 안 작은데. 그럼 제가 한번 해요. 아빠 닮았나 보네. 아빠 닮았나 보네. 대박이다. 유두만 성형하기도 합니까? 유두는 이제 함몰유두, 함몰유두 교정술이 있고 큰 유두를 작게 해주는 유두 축소술이 있고. 큰 유두는 왜 작게 해요? 크면 더 이쁘지 않은가요? 그러게요. 그것도 컴프레스구나. 많이들 잘 보시는구나. 너무 크면 좀 거시기한가 보네. 출산하고 나거나 이러면 유두가 좀 뭐 커지면 이렇게 밑으로 쳐져요. 아, 유두가요? 유두가 무겁기 때문에. 그것도 맛보기 안 좋겠다. 그것도 여성분들은 의외로 스트레스예요. 아니 저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 목욕탕에 가도 유두가 처진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가슴 처진 사람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유심히 볼 수 있어요? 여탕에 아니 지나가다 보는 거죠. 지나가다 뭐 제가 그 여탕의 분위기를 몰라서 하는 건데 그냥 지나가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유심히 못 보잖아요. 유심히 보는 분이 따로 있죠.
근데 네. 고기를 네. 그러겠네. 열심히 네. 보는 부위가 좀 다르죠, 네. 여자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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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네. 실제로 유소성향한 사람이 생각보다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있어요. 출산하고 나면 이제 유두의 머리가 커지니까 네. 그리고 목 부분은 힘이 아. 탄력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야.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건강한 유방 관리.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예.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유방 관리라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근육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어떤,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죠. 네네. 건강의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냐, 네. 아니면은 탄력 있는 유방 조직을 만들기 위한 거냐, 네. 또는 아름다운 가슴이 초점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방암이라는 것은 네네. 물론 생활 습관이나 네. 어떤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기호 식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계가 있죠. 어차피 애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씩 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방암의 발병률은 에스트로겐에 평생 얼만큼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초경부터 폐경 될 때까지의 그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네. 임신을 하면은 에스트로겐이 툭 떨어져요. 떨어지. 그러니까 네. 임신 기간, 모유 수유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공격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많으면 유방암이 덜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다섯 열씩 낳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초경 연령. 네. 초경 연령은 어차피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또 하나는 그 뭐냐 그 애를 처음 낳는 나이 네, 첫 출산 연령 네, 네. 이게 35세 이후로 가면은 유방암 발병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아.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기 때문에 네, 네. 첫 출산 연령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네요. 그리고 또 네. 야간 근무자 네. 야간에 근무할수록 야간에 에스트로겐 그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야간 근무가 많을수록 담배를 필수록 아. 뭐 이런 기호식 이런 것들이 네. 점점 유방암이 많은 쪽으로 아. 사회 패턴이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을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25명 가운데 한 명 유방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만이 중요하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유방암 완치율이 세계 1위예요. 엄청 90% 이상이에요. 유방암 완치율이. 그거는 수술 기법이 발전한 것도 사실 있지만 수술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암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암 완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발견 시기죠. 그렇죠. 네. 조기 진단. 네. 조기 진단이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정기적인 유방검진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네, 네. 그 다음에 건강한 유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쪼이는 브래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안 좋구나. 특히 아래쪽 와이어 밑선 부분이 쪼이는 거 와이어 같은 거 이게 유방암 발병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요? 네. 와일리스 블라 진짜 조심해야 돼. 아, 그렇다고 뽕구라 안 할 수도 없고. 그 가슴 확대 이거 네. 이것도 뭐 이거 운동하지 마시라고 아까 하지 말라고.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가슴 확대 운동은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커지고 싶은 거는 유방이에요. 그리고 저 운동으로 커지는 거는 가슴 근육이에요. 그렇죠? 근육의 분포는 아까 거 잠시 보여드리면 네. 근육의 분포는 유방 위치하고 달라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위가 발달되는 거구나. 유두의 윗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예쁜 유방이다 그러면 유두의 아랫부분이 도톰한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면 갑바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이제 백댁 플라이하고 프레스 네,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 그 별로 도움 안 된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나요? 위가?
빠질 수도 있나요? 근육이? 네, 운동 안 빠지죠. 아니 운동하지만 안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수술을 해. 네. 그러면 보형물 위에 단단한 근육 생겼죠? 네. 촉감 안 좋겠죠? 네네. 네. 그리고 근육이 가운데 쪽에 바깥쪽은 없단 말이에요. 네. 두꺼우니까 백을 자꾸 바깥으로 밀죠. 모아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죠. 그리고 그리고 막 네. 움직이다 보면은 남자처럼 우리 차인표 씨 보면 이렇게 하고 이거 근육으로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성분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수술하고 났을 때 뭐 이빨만 닦아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여태 뭐 참 입고 다는 거 어떠냐고 브래저 입고 다는 거 나쁘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 그냥 저기 노브라로 주무세요. 아 그래요? 네. 건강을 위해서? 어차피 네네. 왜 입고 자죠? 뭐 누워 있으면 뭐 처지는 거 걱정도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건강에도 자꾸 이렇게 몸에 쪼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주무실 때 벗고 주무시고 집에 들어가면 일단 브래저는 벗는 게 나아요. 아, 네네. 그냥 집에 들어가시면 브래저는 좀 오늘 시간이 네, 이렇게 네. 많이 경과됐네. 이제 마무리 예,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야, 벌써 한 시간 5분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오늘 예. 어땠어요? 오늘 첫 모임인데 예. 아,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정 기자님이 나오시니까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훨씬 낫네요. 네, 중년 남자 셋이 유방성형 얘기할 뻔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사람